군견병 용동진과 정찰 추격견의 특별한 케미가 이 서치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라고 들었습니다. 심지어 군견병 역을 소화하기 위해 훈련소에서 2개월간의 수련을 마쳤다고 들었는데 극중 정찰 추격견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촬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십시오 하셨네요. 또 이렇게 강아지를 사랑하는 예. 네. 애견인이시죠 우리 장동윤 씨? 그 훈련소에서 사실 훈련을 할 때는 이 친구가 굉장히 익숙한 공간이니까 수행을 잘했어요 되게. 네, 네. 그래서 아 촬영할 때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촬영장은 근데 촬영도 뭐 경험이 없는 친구는 아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드라마 촬영하면서 연기를 막 해야 되니까 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게 생각이 나요. 네. 어 그래요. 지금은 어떻게 연기력이 좀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나요? 그 친구요? 예. 그 친구가 연기를 제일 잘했던. 아 거. 제일 잘했어. 저희 출연진을 통틀어서 감독님도 뭐 좋은 장면들 기억 나시겠지만. 정말 연기를 잘했습니다. 오, 네. 다른 배우분들도 정말 거의 동감을 하시는데 특히나 우리 윤박 씨가 또 정말 소문난 강아지 아빠시잖아요. 소문났어요. 소문이 자자해요. 예. 네.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작품을 대하는 입장이 또 남달랐을 것 같아요. 또 정찰 추격견을 보시기도 했죠. 그럼요, 그럼요. 네. 그래서 저는 뭐 문정희 선배님도 그렇고 저도 강아지를 엄청 좋아하지만 그래서 많이 같이 교류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 버리면은. 이제 핸들러한테만 명령이 가야 되는 건데 여러 사람의 손을 타면은 이제 그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약간 슬픈 제 거의 홍길동 예, 과거가 있었어요. 예. 오 그래요. 아니 그러면 혹시 뭐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우리 장동윤 씨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봤다면 어떻게 이렇게 강아지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고 괜찮게 묻어났던가요? 예, 혼자 막 독일말 쓰면서 막 하더라고요. 오. 예. 아. 그 정찰 추격견이 그게 독일 친구인가 봐요. 그래서 독일말로 막 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더라고 현장에서. 그래요? 네. 한국말보다 독일말을 좀 잘 알아들어요. 아니 원래 예. 그 훈련 공식적인 어떤 명령어가 다 독일어로 돼 있어요. 그리고 독일어가 악센트가 세잖아요. 그쵸? 그래서 그 이제 동물들은 개가 이제 악센트 센 걸 잘 알아들어서 다 독일어. 이건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, 감독님? 그래요?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아 그래요? 그러면 좀 궁금하니까 좀 같이 했던 뭐 명령어라고 해야 될까요? 함께 나누고 주고받던 그런 대화 중에 추격견과 함께 플라츠가 안자고요. 뭐 스테이는 이제 스테이는 영어네요? 아 히아가 이제 히어 영어가 아니라 예. 독일어 히아거든요. 히아 이렇게 오라고 하는 오라고. 거 오라고? 네 파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세잖아요. 어견이 예, 파스, 예. 블라츠 다 거센 이렇게. 소리네요. 정말? 네, 거센 소리라서 이걸 잘 알아들어요. 오. 일로 와. 앉아.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일로 와. 이러면서. 앉아 이게 잘 안 먹혀요. 앉아 뭐 이리 와. 물어 이것보다 파스 이렇게 뭔가 좀 거세게 좀 세게 다 그래서 공식적인 그걸로 하더라고요. 오 예. 네. 어쨌든 뭐 우리 윤박 씨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과 소스들을 좀 주었는데 고마워요 형. 예. 정찰 추격견은 우리 또 한 사람만 이렇게 함께 했어야 돼가지고 좀 약간 아쉬웠던 점도 있네요. 아,